안마를 해주겠다며 청주 경로당을 돌며 노인들의 쌈짓돈을 털어간 사건, 얼마 전 보도해드렸습니다. 경기도에서 잡힐 때까지 충북 경찰은 헛다리만 짚고 있었습니다. 보도에 정재영 기자입니다. 봉사활동을 하러 왔다며 경로당을 찾은 남성이 1시간쯤 뒤 줄행랑을 칩니다. 안마를 해주는 척하다 할머니들의 금품을 쓸어간 20살 오모 씨입니다. 범행 45일 만에 구속된 오 씨를 검거한 건 충북 경찰이 아닌 경기 경찰이었습니다. 봉사활동 처음 이제 안마 같은 거 해드리고 청소 같은 거 해드리면서 그냥 절절하게 됐습니다. 열흘 만에 붙잡은 경기 경찰과 달리 35일이나 더 시간을 갖고도 용의자 특정조차 못한 충북 경찰. 그러니까 수법조회를 해보니까 전국이 이렇게 뜨는 거예요. 이런 형태에 반드시 잡자. 다른 데서 잡기 전에 해가지고 우리가 좀 한 10일 동안 계속 여기에 몰입을 했지. 동종전과에 전국 무대 떠돌이로 용의자를 압축해 여관과 PC방 수색에서 핵심 단서를 찾은 경기 경찰과 달리 충북 경찰은 인근 거주자의 소행으로 판단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습니다. 오 씨는 여관과 PC방을 돌며 일주일 더 청주에 머물렀지만 경찰은 뒤질 생각조차 못했습니다. 추적을 비웃듯 청주에서만 12차례의 공무원 사칭 사기 범행을 이어가고 있는 김모 씨는 물론 할머니를 묻고 돈을 빼앗은 강도범 역시 보름째 감감무소식. 또다시 놓치는 건 아닌지 주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. MBC 뉴스 정기영입니다.